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강재빈 선생님 정리입니다. 우리 강재빈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재빈 강. 예.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제가 조금 광고를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102기가 2023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정원 5명으로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지금 5명 중에 4분이 등록해가 한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생님께 안내할 거는 수서 심장 초음파 제66기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3 6월 19일, 21일, 23일, 3일간에 걸쳐서 정원 5명으로 3일간 연속해서 실습 위주 심장 초음파 스캠퍼 강좌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 강의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48세 남성으로 검진 초음파상 좌측 갑상선의 뿌에 8mm 크기의 하이퍼에코용 노즐이 있고 케이트라드 4로 추정합니다. 갑상선 피막의 돌출상이 있는데 FNA 대상인지요 했습니다. 입결제를 보면 갑상선 외로 돌출하는 8 곱하기 4mm 크기의 저에코 결절인데 안에 자세히 보면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로 추정되는 미세 석회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류 신호도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종단상에도 보면 이렇게 돌출되는 종괴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KT라드 4보다는 5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는 1cm 이상의 FNA 대사이지만 익스트라사이로이드 익스텐션이 보이므로 이 5mm 이상 돼도 FNA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좌측과 이선무스 이렇게 돌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요 미세 석회화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경계는 아주 스무스합니다. 그러나 돌출되는 종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칼라 도프라 결절 내부에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것 전부 다 미세 석회화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트라드 4보다는 5로 생각하고 세포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공부하시는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교육용 USB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 장기별 질환 초음파에 쓸 USB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초음파 정례집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에 쓸 USB, 초음파 정례집 세 종류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